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12일 화요일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생각되는 시점이라서 여러분들과 또 말씀 좀 나누려고 방송 켜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먼저 큰 줄기부터 한번 설명을 해 드려볼게요. 자, 여기 인근 2670 인근인데요. 하락하기 시작한 첫 번째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큰 폭으로 하락하기 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14일 정도 큰 폭의 하락 이후에 3일 반등, 그리고 또 조정, 반등, 또 조정. 자, 14일 하락 마치고 반등 구간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14일 정도 구간 안에서 또 어떻게 주가가 반응을 하느냐, 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14일에 이 하락 주기, 또 어느 정도 날짜가 도래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 내일 정도, 상당한 또 변곡점, 큰 변곡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행히 반등을 해내면서 상승적으로 틀어낸다면, 모르겠으나, 밑으로 만약에 좀 크게 무너진다면, 이러한, 사이클에 의해서 하락 이후에 반등을 크게 하지 못하고 삼각 수렴에 가깝게 시장이 또, 14일 동안 진행이 됐고, 밑으로 만약에 처지게 된다면, 조정폭은 또 크게 나올 수 있는 2000 초반도, 목표치를 계산해 보면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지금 현재 시장 국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데는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오늘 1312원도 돌파하면서 이제 1300원을 저항으로 생각하기보다는 1300원이 오히려 돌파된 이후에 여기 그죠? 이 저항권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1300원대까지 밀린다더라도 이제 지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단순하게 원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 최근에 뉴스에서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달러 강세가 전반적인 그러니까 달러 지수 말씀드리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워낙 강하다 보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로의 약세도 그렇고요. 자,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고 봤을 때 1300원 밑으로 크게 내려오기 좀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주가와 환율과의 관계는 어떻게 무슨 관계다? 그렇습니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지금 이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뛰어넘고 고점을 자꾸 갱신해 나가는 상황이면 우리나라 주가도 저점을 이탈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직까지 저점은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백척 간두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달러, 원달러 환율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발목을 하나 잡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미국 시장은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 한 4일 정도 연속 상승을 했으니 조정권에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그죠? 전일 미국 시장 다우존스도 0.5% 하락, 나스닥도 2.26%로 하락한 것이 뭐큰 이슈가 있어서라기보다는요. 물론 CP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곧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만큼 상승 이후에 조정, 상승 이후에 조정,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으니 자, 오늘 내일 정도 적당히 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전 상황처럼 이런 이전 상황처럼 크게 만약에 밀린다면 우리나라 같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이고 내일 또 우리나라 시장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0.5% 상승을 시키는 빅 스텝으로 갈 것인지, 설마하니 뭐0.75 올리진 않겠습니다만, 그죠? 금리가 인상되면 그 또한 환율과 마찬가지로 주가와는 반비례의 상황이니까 결코 시장에 뭐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과연 충격을 잘 견뎌낼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종목들 먼저 큰 전광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추세를 제대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추세가 무너졌고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셀트리온 삼행제를 비롯한 제약바이오 그리고 또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크게 또 이슈가 되면서 진단키트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현대차, 기아차, 차량 판매를 하면 영업사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를 상당히 차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요. 인센티브를 줄였는데도 차가 그대로 판매가 잘 됐으니 그러한 부분들이 1조 이상의 또 추가적인 영업이익에 속하는 그런 인센티브 축소 부분이 또 이슈가 되면서 현대차, 기아차 정도가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주, 그리고 2차전지 상당히 흔들림 심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주도주가 없다 이거죠. 자, 삼성전자 반등 좀 하는 듯 하다가 또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또 DB하이텍이 물적 분할 이슈 나오면서요. 15%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의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 만한 종목이 잘 없어요. 저는, 워낙에 가벼운 개별주라든지, 그냥 테마성에 가까운 그런 개별주들은 언급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뭐, 그러한 종목들은, 뭐, 상상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료 중에, 몇 종목들이 또 그나마 추세를 좀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고 오늘은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이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내일 시장 대응할 때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버스를 여러분들께 대안으로 삼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러한 의견들 제시한 이후에 인버스는 우상향하고 있으니, 뭐, 그 이야기 이후에 여러분들 의견 아직까지 틀렸다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인버스에 여러분들 일정 부분은 해칭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시장에서 지금 뉴스를 들어보거나 방송을 들어보면요. 지금 던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데요. 자, 삼성전자 한달 전에 그런 소리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달 전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던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때 7만 원 인근입니다.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습니까? 왜 의미가 없습니까? 던져버리고 다음에 시장이 조금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때 만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좀처럼 매도하라 얘기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 높으니까 지금이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손실이 크다면요. 그것을 정리를 다는 못하겠으면 상당 부분 정리를 하시고요. 시장이 좋아지는 국면에서 여러분들 다시 그죠? 적극적으로 임하셔야지 지금은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때가 아니다?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닥터 K는 쉬는 것도 투자라라는 이야기 하면서 적어도 두달 이전부터 상당히 여러분들께 해칭도 반드시 해야 되고 인버스와 선물 매도
내지는 풋옵션으로 헤징도 해야 되고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쉬어가는 것도 투자다라면서 여러분들께 비중 축소 의견 확실하게 의견 제시했고요. 지금도 그 의견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척 간두의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고점을 자꾸 갱신한다면 여기 저점을 깨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깨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그 이전에 그죠? 2300 깨지면서 2276도 깨고 했습니다만 자, 오늘 만약에 미국이 한번더 흔들리게 된다면 뭐 저점 이탈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그런 내용이겠죠.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자, 개인들은 보시게 되면 앞전 상황도 그렇습니다. 여기 상승할 때 보시면요. 이날이 24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됐고요. 다시. 이거는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28일이군요. 자, 28일인데 개인이, 그죠? 하루 이틀, 오르고 3일째 시장이 오르는데 그때서야 매수합니다. 28일.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 쭉 빠집니다. 쭉 빠질 때 계속 개인이 매수하다가 반등 찔끔할 때, 그죠? 그때 팔아버리고, 이것이 뭐 자기가 팔고 싶어서 파란 것도 아니고 반대매매 상당히 나온 부분도 있다고 판단 듭니다만 이 엇박을 타고 있거든요. 지금 개인도 보면요. 계속 며칠 매도하다가 올라올 때 매도하다가 하루 이틀 조정권에서 매수를 하는데 이거 참 위험천만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강한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밑으로 하회해버리면 저점을 이탈해버리면요. 또다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 마련인데, 저런 부분들을 간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 크게 수익을 내지 못했을 텐데, 엇박을 탄 개인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근 한 며칠 동안 외국인 기관이 좀 사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뭐 소폭입니다만 오늘 어제 외국인 또 매도를 했고요. 하나 더 조금 특이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수급의 키는요. 외국인이 아닙니다.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오기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누구다? 그렇습니다. 기관인데요. 기관이 사들을 때 보면요. 이 금융 투자가 주로 사들어옵니다. 최근에 연기금 안 사들어와요. 안 사들어옵니다. 연기금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자, 금융 투자의 패턴이 시장이 조금 낙폭이 과하다 싶으면 슬슬 좀 샀다가 좀 반등하면요. 반등하면 그때 기회를 삼아서 매도를 하거든요. 그죠?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금융 투자가 하는 매매의 기법을 잘 활용하는 분이 과연 어느 정도 있겠느냐 그렇게 한번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큰 자금을 가지고 분할로 매수를 천천히 잘 했다가 반등 시에 잘 끊고 넣는 그런 매매 패턴을 금융투자가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 하락할 때 계속 사들어가는 거는 이 금융투자는 그래도 아무래도 자금이 좀 규모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금융투자의 매매 패턴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썩 맞지 않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봉이 시현되는 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봉이 시현되는 날 보면요. 자,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사 들어온 날 있습니다. 아니면 기관이라도 사 들어온 날. 그죠? 여기 보면 기관이라도 사 들어오면서 3일 상승했고, 기관 외국인 같이 매수해주면서 쌍끌이 들어왔던 날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봉이 서는 날잘 보고 있다가 그날을 매수 시점으로 잡고 하루 이틀 상승하면 그때 팔고 나오는 것이 좀더 저는 효율적인 매매 방법이다. 그렇게 지금
장에서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때 하락에 대한 해칭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금융투자가 이렇게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해 들어올 때, 자, 뭘로 해칭하시는 줄 아십니까? 뭘로 해칭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인버스로 해칭합니다. 자, 선물도 보시게 되면, 선물도 뭐 중간중간에 매도가 좀 있습니다만, 선물보다는 금융투자는요, 인버스로 해칭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인버스 보면요, 금융투자가 보시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해두르는 부분에 가서 날짜를 비교를 해보면요, 주식을 사두르는 날입니다. 자, TV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수를 하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를 많이 사들어온다. 금융투자가 안 꺾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설득력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수를 하방으로 보는데 왜 주식 사들어오냐 이겁니다. 그죠? 그것보다는 주식을 사 들어와야 되겠으니 저점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으니 지수가 하락할 때 대비해서 하락적으로 해칭을 해야 되는데 인버스 쪽으로 해칭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이 좀더 설득력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금 특이한 점 하나 좀 전에 말씀드린 데 있는데요. 자, 외국인의 선물 매매 현황입니다. 이게 6월 만기 이후에 선물 매도가 보면 매수로 지금 잡혀있어요. 매매 현황을 보면요. 만기약 정도 지금 매수 우위에 있는데 자, 이건 단순하게 좀 보면 힘들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롤오버 된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수 없어요. 롤오버라는 것은 6월물에서 지금 현재 9월물이죠. 좀 전에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6월물에서 9월물로 바꿔탄 물량, 그걸 롤오버 물량이라 하는데 그때 한 4만 계약 정도가 매도 쪽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롤오버한 매도 쪽으로 누적되어 있는 물량을 반등하니 조금씩 줄여나가는 반대쪽으로, 그죠? 그럼 4만 빼기 만 하면 될거 아닙니까? 매도가 4만 계약이었으니까. 그러한 물량인 것인지, 아니면 비교적 우리나라가 미국 반등할 때 반등을 제대로 못 해냈으니, 그리고 지수 2300대는 저점 구간이다 생각하는지, 일단 외국인이 선물을 플러스 쪽으로 잡고 있다는 게 그나마 현재 아직까지는 큰 폭락 추가 이렇게 큰 하락 위에 그래도 다지기 정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한 영향이 조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선물 매수 쪽이 많죠. 그죠? 그 이전에 보시면요. 선물 뭐 만계약 7,000계약 여기 9,000계약 매도 나온 것도 보이시죠? 만계약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큰 폭으로 여기도 8,000개야. 스트레이트로 5,000, 3,000, 3,000, 3,000, 8,000 여기만 해도 2만 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도를 크게 강하게 하면서 지수를 크게 뺐던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가 제법 잡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저점을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내일이라도 외국인이 강하게 오늘도 이거 종가권이거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5천 계약 정도로 동시효과에 마무리한 거 봤는데요. 남은 시간에 좀더 끌어당기면서 끝내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강화하면서 뭐 7천 계약, 만 계약 이렇게 던지면서 밑으로 꼬꾸라지면요. 시장 반등 강하게 하기 힘듭니다. 강하게가 아니라 밑으로 추가 폭락하니까요. 미련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오늘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하는데 여기가 절대절명의 위치인데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이거 저점 지켰다 할수 없어요. 깼고 여기 저점을 깨면서 겨우겨우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죠? 탄탄하다 볼수 없습니다. 저점으로서. 그래서 밑으로 확 깨게 된다면요. 추가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비중 축소하시고 인버스에 좀더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종목들 몇 종목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챙겨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챙겨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그죠? 현대차가 추세 240일을 하나 남겨두고 추세를 돌려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실적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주한테는 또 좋은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사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1조 3천억 가까이 줄어들었다, 그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상당히 최근에는 또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자, 외국인이 좀 그래도 사주고 있고, 기관도 뭐 비교적 매수세 유입되는, 연기금도 최근에 매수세 좀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아도 박스권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달력은요, 현대차가 이렇게 돌파해 낸다면 현대차가 조금 더 부담이 덜한 위치다. 자, 좀 길게 한번 보자면요, 현대차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 전환을 못했고요. 자, 이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추세를 이렇게 돌려내고 좀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그죠? 자, 원칙은, 정석은요, 기아차가 원래 좀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상승 추세, 완전 상승 추세 전환했었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좀 무너지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 복귀하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요, 추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아차가 조금 더 낫긴 하나, 자, 현대차는 한 대략 이런 구간이다 이거죠. 올라가면서 이렇게 저항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인데, 자, 기아차는 또 상대적으로 빠진 폭이 적다 보니까요, 최근에 잠깐 옆으로 샜다 오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강하게 오른 종목들은요, 여기 막 10%씩 막 빠지거든요. 9%씩. OCI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10%가 빠지거든요. 자, 왜? 조정을 별로 안 받았으니 시장이 막 흔들흔들 하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9%, 10%가 대형 우량주들이 빠지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 그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별로 큰 조정 받지 않았으니, 수익권에 있는 뭐 기관 외국인들이 시장이 안 좋아질 때 크게 던질까 하는 우려가 조금 더 있다, 그러한 우려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현대차는 만약에 돌파해 낸다면 그러한 우려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라님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가 조금 돌아서고 있고요. 자, 최근에 셀트리온, 닥터케이가 말씀드렸던 내용 주요하고 있습니다. 자, 홍계장 사장님의 추억이라는, 그죠, 타이틀로 올라간 방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샀다 하기에, 그죠, 16만원권 한 번에 넘어가기 힘들다, 여기서 매도하고 쳐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재매수 팔았던 거. 그리고 닥터케이는 17만원 인근으로 돌파 이후에 관심 가지겠다. 자, 돌파 이후에, 자, 이 상황도 그대로 적중했고요. 이 전략대로 했으면 이 퍼펙트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여기 없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파하고 눌려주면 관심 가지라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셀트리온처럼 갈수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최근에 바이오 쪽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셀트리온이 19만원대가 좀 저항권이거든요. 자, 241권 저항. 자, 241뿐만 아니라 차트를 길게 놓는 습관을 자꾸 들이시라,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자, 이전 상황을 딱 보시면 19만원권이 왜 저항인지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 이렇게 지지하면서 반등 모색했던 구간이었는데 여기 또한번 지지했거든요. 팍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항으로 바뀌면서 좀처럼 못 넘어오는 구간이 19만 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좋지 않으니까 지금은, 만약에 사지 못했다면 좀 눌리는, 17만 인근 눌리면요, 셀트리온 다시 한번더 관심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덜렁 사면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잘 빠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장 그렇게 약세라도 잘안 빠집니다. 그때 추세는 240이라나 빼고 다 돌려냈는데 그때 추세는 어떻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심산인지 기관 외국인 막 사들어옵니다. 쌍끌이. 제가 이리저리 앞만 둘러봐도 셀트리온이 최근에 수급 최고 좋아요. 셀트리온이. 조커님 반가. 셀트리온이 수급이 최고 좋아. 이거 뭡니까 이거? 그저 싹쓸입니다. 싹쓸이. 쌍끌이. 닥터케이가 그 중간에 기회를 놓쳤겠습니까? 잽싸게 들어와서 또 줍줍줍. 그죠? 그리고 잽싸게 인버스 전환. 자,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쉽게는 되지 않을 테니까. 자, 시장 웬만큼 안정 찾기 전까지는 내가 주식 때려 죽여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인버스 반드시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셔야 돼요.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까요? 닥터K가 인버스 의견 제시한 지가, 그죠? 좀 됐죠? 여기부터 제시했습니다. 여기 가만 안 들고 있어요, 닥터K는. 그죠? 챙겨 먹고, 그죠? 다시 들어가고,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박수권 아닙니까? 박수권. 20일 여기서 양봉 쓰면 뭐 어떻게 해라? 매수. 이거 리버스 차트가 코스피 차트다 보면 되거든요. 선물이나 코스피나 똑같다 본다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지권인데 그러면 코스피는 뭐다? 장권이다 이겁니다. 장권. 근데 사 들어간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기 장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구간 동안 한 달, 보름여 동안에 20일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근처도. 근데 여기를 한 번에 뻥 뚫는다고요. 이렇게 장대 양보로 붕 뚫는다고요? 아유, 확률 되게 떨어져요. 그렇게 갈 만한 이 좋은 호재거리가 없습니다. 자, 그럴 만한 호재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그 다음에 중국, 미국 간의 관세 인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한 거 있잖아요. 고율 관세. 바이든 대통령이, 야, 중국, 서로, 우리 상생하자. 하면서 고율 관세 인하. 이 정도 없으면요. 그거 못 뛰는, 현재는 뛰어넘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정치적인 리스크도 상당해요. 그죠? 중국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강한 견제를 받게 생겼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저번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전략적 모호 내지는 어중간한 스탠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조건은 기억나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면서 내가,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은 우방이긴 하죠? 그쪽에는. 맞죠? 그런데 중국, 러시아를 너무 배제하면 또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좀 그렇지 않나요? 북한과의 관계도 있는데 라면서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한미일 공조 쪽으로 확 갔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요. 안 그래도 나토 가면서부터 중국이 한 두고 보자 그러는데요. 잊었습니까? 노래도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참 개탄스럽지 않은 개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20일 권역의 저항, 그죠? 60일 권역의 저항, 이런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무슨 추세다? 하락 추세입니다. 자, 하락 추세의 특징은 뭐다? 올라갈 때는요, 지지리도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빠질 때는 푹푹 빠지는 게 하락 추세입니다. 그럼 하락 추세 이전에 상승 추세부터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상승 추세는 어떻다? 그렇습니다. 볼래요? 올라갈 땐 강하게 올라가고 조정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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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추세? 상승 추세. 잘 들어놔요. 잘 들어놔요. 이거 닥터케이가 재밌게 이야기하지만 이거 그냥 재미로 들을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구간부터 이제 상당히 힘에 부치는 게 보이죠? 각도가 꺾였잖아요. 자, 이런 각도로 오다가 각도가
시실, 경상도 사투리인데, 시실 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꺾여버렸잖아. 이제 뭐로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상승 추세에서는 강하게 상승, 가볍게 조정. 반면에 이렇게 이제 고점이 자꾸 낮아지는 하락 추세는 어떻게 바뀐다? 빠질 때는 푹 빠지고요. 올라올 때는 여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하락 초입이기 때문에 반등도 좀 강하게 했죠. 빠질 때는 강하게 반등은 찔끔. 빠질 때는 강하게 반등은 찔끔. 반등은 찔끔. 빠질 때는 강하게 반등은 찔끔. 비실비실비실. 반등은 찔끔, 빠질 때는 푹.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가 된다고요. 반대, 반대. 그럼 이게 종목이다 치면 이거 안 하는 게 답이에요. 안 하는 게. 그래서 쉬어가는 것도 투자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 내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일명 뭐 데드캣 바운스 하락 중에 뭐 그죠? 베어 마켓 랠리 이런 이야기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로 몰아갈 필요도 없습니다만 너무 희망적으로도 이야기를 또 하면 안 되거든요. 딱 중립적으로 이 스피커는요. 자신의 주관을 말 속에 내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죠? 이렇게 한 3일씩, 하루 이틀씩 올라오면 시장이 막 끝내주게, 막 다시 재반등 강하게 할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데, 오히려 하루 이틀, 3일 올라오면, 하루 이틀 올라오고 저항권에 오면, 아, 곧 조정 임박!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누구다? 개인입니다. 거꾸로 하고 있다입니다. 거꾸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꼭 이런 시점에서 사 들어간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올라오는 건못 먹고 내려간 건 그대로 다 두드려 맞는 거 아닙니까? 완전 엇박 타는 거거든요. 엇박 타는 겁니다. 그럼 언제 사야 되는지는 방송 초입에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돌려보시고 이렇게 양봉 쓸 때 기관 외국인 사 들어오면 이때 사 들어가고 하루 이틀 지나면 끊어야지 이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길게 끌고 간 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뭘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에 지금 위치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저께 그죠? 어저께 벌써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미국 시장 봐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 또한 뭐 좋은 게 있습니까? 그게. 그죠? 기술적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올 뿐이지, 우리나라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뿐이지, 여전히 빅스텝, 그리고 경기, 둔화, 물가, 인플레이션 제대로 잡힐지 안 잡힐지에 대한 상당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뭐 뻥뻥뻥 치고 간다고요? 확률 되게 떨어져요. 그러면 한 3, 4일 정도 이상 올라왔으면요. 아, 미국 이제 조정권 들어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이 조정권에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저 20일 저항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가지고 있는 거팍 줄이면서 차익 실현하면서 다 던져도 상관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 그죠? 인버스로 비중 팍팍 늘어나가고 그런 시도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잘 못하겠다면요. 안 하셔야 돼요. 지금 주식 안 하셔야 돼요.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잘 없어요. 그것도 안 되는데 끝내주게 올라가는 종목만 잘 잡아가지고 매매해서 수익 난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주변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참. 근데 닥터K와 몇 년을 같이 한 사람인 줄 압니까? 그죠? 자, 셀트리온도 중간에 잘 들어와가지고 수익 잘 챙기고 나오고, 그죠? CJ 제일제당도
들어가서 수익 내고 챙겨 놓았답니다. 와, 그래서 죽이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적어도 하락 추세는 아닙니다. 그죠? CJ제일제당도 추세 괜찮아요. 상승 추세 초입 아닙니까? 자, 우리 쪼꼬님이 왔으니까 SK이노베이션 사볼까요? 사기는 뭘 사요? 그랬잖아요? 올라갔습니까? 이거 한번 사볼까요? 사기는 뭘 사요? 하루도 못 올라갔어요, 제대로. 계속 빠졌어요. 그러면 초코님 규모를 봤을 때, 그죠? 엄청 세이브 시켜드렸습니다. 추세가 아니다, 이거지. 그죠? 자,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에 악재가 좀 있습니다만, 간장 치료제입니까? 간암 치료제입니까? 그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고텍스 여기 옆에 있네. 아, 뉴스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헷갈려요. 까먹었습니다. 고덱스가 급여 삭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의료보험에서 제외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날 좀 빠졌어요. 금방 파악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다 아실 테니까. 근데 이제 셀트리온은 이슈가 지금 현재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고요. 저런 부분에 조금 타격은 있을지 몰라도 워낙 기존 바이오 시밀 쪽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 괜찮을 것 같으니까 반등을 한다 라고 일단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요, 낙폭이 상당하거든요. 그죠? 이거 40만 원인 거에서 지금 14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았을 때, 이렇게 돌았을 때, 쇼커버링도 조금 동반되진 않았을까. 그리고 워낙 낙폭가대. 그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탑에 속하는 바이오 회사니까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까 하는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좀 조정 받으면 조금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바닥에서 상당히 급등했죠. 그죠? 우리나라 최초 코로나 백신 개발 이슈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 자, 아까 자동차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음식료 쪽에 몇 종목들이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그나마 양호한 부분들 좀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그죠? 추세 다 돌리기 직전 삼양식품은 다 돌리고 눌림목 구간 좀더 처진다면 이런 종목군들 연기금 사들어오죠. 슬쩍 들어가도 별 무리 없다. 오리온도 추세 다 돌려낸 그런 상황, 기관 연기금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빠르게 그냥 언급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OCI가 여기 구간처럼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 상승 이후에 이건 눌림목이라기에는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거는 좀 박스권 정도인 것 같습니다. 워낙 뭐 태양광이 현재 최근에 이슈였는데, 그죠? 여기 정도는 반등한다면 관심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죠? 여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자, 그러한 맥락에서 몇 종목 보면요, 현대건설기계가 비교적 올라가고, 아까 그죠? 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으면, 여기 구간 정도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으면 여기에서 반등 나온다면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박스권. 그렇게 기대한다 이겁니다. 현대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 그런데 이것도 좀 처집니다. 그죠? 처지고. 현대일렉트릭도 강하게 올라간 폭 그대로 반납 다 했습니다, 일단. 그런데 좀전
측면을 봤을 때 과연 여기를 좀 탄탄하게 지켜내면서 반등을 해내는 시도가 나오면요, 여기 상단까지 정도 박스권 정도는 이루지 않을까. 그때 수급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워낙 종목이 지금 막 개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종목은 한번 해볼 만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예측합니다. 언제 시장 좋을 때 이렇게 양봉 딱 서면서 이렇게 양봉 딱설때 그때 들이대야지 밑으로 푹푹 빠지는데 들이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돌려보기도 돌려보고 해도 살만한 종목이 없어요. 살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나마 LG이노텍도 이게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 튕겨내려고 올라가 튕겨내고 이 저항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241 정도로 빠지면 리바운드는 한번 나올 테니 241에서 여기 반등 나오는 거 정도는 한번 노려볼지 모르겠으나 기관행이 최근에 기관행이 수급이 별로죠. 연기금도 막 던집니다. 그래서 LG이노텍도 좀 그렇고요. 삼성전자 겨우 반등 해냈습니다만 겨우 반등 매출했습니다만 시장 처지면 이 밑으로 또 꼬꾸라지면 또별볼일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자, LNF 아까 말했던 게 그런 겁니다. 이 추세가 이렇게 한번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반등은 해주지만 조금님 잘 들어요. 그죠? 이렇게 반등은 한번 하지만 그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반등할 때 에코프레 BM도 똑같으니까 이거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빨간 불 넣을 때 위에서 팍 무너질 때 던지고 이렇게 빨간 불 넣을 때 사서 적당히 사고 팔고 가능 이렇게 말했죠? 틀렸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잖아요. 그죠? 반등 넣었지만 어떻게 됐다? 여기가 딱 20일, 60일 강력한 지지가 무너지니까 요 올라가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네. 자꾸 올라가다 자꾸 튕겨 내려오네. 여기를 빵 하고 뚫고 넘어가기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겁니다. 시장이 아주 강하게 반등하면 또 몰라. 2차전지 섹터도 요새 그저 초강세 무너졌거든요. 여기를 못 넘어가고요. 여기를 깬다면요. 상당히 낭패를 볼수 있는 구간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강한 상승세가 조금 무너졌지 않나.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니까, 이렇게. 그러나 이걸 딱 뚫고 이렇게 올라타면 또 양호해지는 겁니다. 말 바꾸기 아니고 이렇게 되는지 여부 보고 이렇게 되는지 여부를 보고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지 여부를 보고 계좌 안 열어보는 것도 좋긴 좋아요. 자, 그만큼 여유 자금이다. 이 말씀이겠죠? 그죠? 엄청 빚내가지고 이자 내야 되고 빚 갚아야 될날 다가오는데 안 쳐다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순수 자금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안 쳐다보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요. 방치. 그거는 방치하는 겁니다. 내 계좌를 방치하면 안 돼요. 할때 팔아주고 살때 사줘야 됩니다. 쉽지 않겠지만. 자, 조선주도 되게 흔들려요. 조선주도. 여기에 한번, 그죠? 너무 급락. 그러나 여기 한번 지킨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제 무너지죠? 이제 못 지키는 겁니다. 그죠? 지지가 자꾸 약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반등 나오죠? 예상 가능한 포인트고, 실제로 여기서 매수 가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안 했습니다만. 그죠? 자. 올라가도 여기 위에 저항권에 좀처럼 못 넘어가요. 시장이 뭐 별로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힘없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통 하고 깨지는 순간 조선주도 이제 별 재미없다. 현대미포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요. 여기 빠지는 거안 보세요. 하루에 10%씩 빠집니다. 겁나요, 겁나 사실. 겁나는 장입니다. DB하이텍 물적 분할 이슈, 그죠? 하루에 10 5%가 빠집니다. 1조 8천억짜리 회사가. 그래서 오늘은 보험주가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그나마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는
보험주 중에서도 DB손해보험 좀 추세 무너졌고요. 현대해상 정도가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데 금융주는 그냥 무너졌고요. 금융주는 그냥 내리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점 정리하자면요. 자, 자동차, 현대차 정도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한번 조정 받으면 토시 하나 잘 들어요, 여러분들. 조건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조정 지금 19만 원대 저항권에 있으니까 좀 조정 17만 원대 정도로 좀 조정을 좀 받으면 셀트리온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자, 조선주가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데 추후상 추세를 깨지 않고 적당히 반등 시도 나오면서 잘 버티기 주면 아직까지 조금 더 관심 유효. 그렇지 않고 무너지면 조선주도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재건 관련해서 이슈 있는 현대건설기계 정도가 시장 반등할 때, 그리고 전력 관련해서 이슈 있는 현대일렉트릭 정도 반등 모색하는 날, 그때 한번 같이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여기가 확 줄었죠, 그죠? 자, 음식료가 경기 방어 성격을 가지고 최근에 그나마 잘 버틴 게 주니까 이 정도 섹터에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나머지는 상당히 지금 추세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별로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선물 한번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선물이 여기 종가인데요. 밑으로 추가로 처지다가 반등 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연속적으로 4, 5일 오른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선물 보면 60일 저항권이죠. 자, 이런 저항권에서 여지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연 저항권에서 밀렸는데 요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20일 지지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보다 우리 종가권보다 과연 더 처지면서 추가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끌어당기면서 하루 만에 반드시 또 나올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미국 시장.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상당히 그런 중요한 국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다우도 20일 지지권이긴 해요. 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최근 시장 브리핑 해봤고요.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들 한번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두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어였습니다.